27번 볼게요. 자, 요거는 외우는 문제. 우리 확률 연수 물어보죠. 근데 누구? 하수관거의 확률 연수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확률 연수 두 가지입니다. 하수관거, 빗물 펌프장. 10, 3, 50, 10, 30, 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관거는 10에서 30년. 4번이 그래서 빗물 펌프장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정답. 28번. 자, 요것도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거의 이제 여러분 한 5년 전에 나온 문제라서 잘 나오진 않는데 요번에 나왔네요. 자, 상수도시에서 일반 구조에 설계 하중의 외력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어요. 자, 풍압은 풍량의 풍속 개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요. 자, 볼게요. 우리 풍하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힘. 풍하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은 압력에다가, 그러니까 풍압에다가, 압력에다가 뭘 곱해줘요? 면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계수를 하나 붙입니다. 그때 붙이는 계수가 뭐냐면 풍력 계수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곱하는 거예요. 풍하중. 요게 풍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압이 풍량의 풍속계수, 풍력계수를 곱해서 산정한 게 아니라 풍량, 풍하중이 풍력계수의 풍압 면적 요거 세 가지를 곱한 게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요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그러니까 정답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29번 하수관거 배수설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의 일종이다. 자, 배수. 는요, 개인하수도입니다. 개인하수. 공공하수도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요. 30번. 자, 요번에는 펌프 중에 스크류 펌프. 스크류 펌프가 뭐냐면, 여러분 스크류 아시죠? 이게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거. 이게 펌프가 이 회오리 감자 치는 걸로 물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스크류 펌프예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서징이 있잖아요. 서징이 좀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볼게요. 1번 회전수가 낮기 때문에 마모가 적다. 2번 수중에 협작물이 물과 함께 떠올라 폐쇄 가능성이 크다. 수중에 협작물이 물과 함께 떠올라서 밑에 가라앉아야 폐쇄가 되는데 밑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를 방지해 줍니다. 회사가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정답. 31번. 자, 요것도 참 요즘 기사랑 이제 산업기사 문제도 최신 이슈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냄새 물질을 보니까 EMIB, 그 다음에 지오스민,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나온 거네요. 자, 볼게요. 자, 이런 냄새 물질, 색도, 미량, 유기물질, 소독, 부산물, 전구물질 이게 뭐예요? THM. 트리할로메타. 그죠? 발암물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처리 공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주로 봤더니 좀 제거하기 힘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응집, 친전, 여과 소독으로 제거 잘안 되는 애들만 지금 골라놨어요. 이런 애들. 한테 적합한 거 그러면은요 요거 두 가지예요. 막염과랑 활성탄 요가.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더 맞냐 이거예요. 낫냐, 누가 더 나을까 한 보면은요 활성탄 요가. 그러니까 흡착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아주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얘가 왜 나왔냐 여러분. 이게 지금 2020년, 그죠? 2020년에 수질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죠. 뭐 보를 설치를 해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니까 이제 조류가 정체된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류가 많이 번식했다. 그래서 뭐 녹차 라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조류가 색깔이 녹조니까, 녹조가 생겨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한마디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조류에서 특히나 남조류 있죠. 남조류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 얘네들이 나와요. 지오스민. 이게 나오는데 얘가 흙비린내. 그러니까 흙에서 냄새 나죠. 그러니까 흙비린내가 나게 하는 물질이 지오스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그뭐 어디죠? 호소라든가 아니면 하천 가는 데 보면 물비린내 나잖아요. 그때 그게 얘네들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런 물질 때문에. 자,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집에서도 여러분 수돗물 먹으면은 가끔 이런 비린내가 난다 하면은요.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끓여요. 끓이면 얘네들이 날아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식초. 식초를 쓰면은 얘가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산성분을 쓰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수 처리할 때는 어떻게 제거하냐. 그죠? 이런 애들 여가로도 잘 제거 안 됩니다. 소독으로도 제거가 안 되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해야죠? 고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가장 효과 많은 게 흡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탄 여가라고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활성탄을 사용한다는 건? 흡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는 당시에 이슈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또그 녹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의 재질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2020년에. 2020년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조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이게 또 정수 처리할 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